도공지 안녕. 안녕. 하이. 뭐하다 왔는지 얘기해 줄 수 있니? 나는 자다가 일어났고 나 머리하고 왔어. 올, 잘 어울린다. 서연이가 정원이 머리 점수 좀 매겨줘. 10점 만점에. 10점. 우리 페이스톡 최초로 두 명이랑 하는 거거든? 첫 주자가 된 거 어떻게 생각해? 역시 코어팀 대주주. 서연아 박수 안 치고 뭐해? 야 서연아 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보TV에 너도 엄청 많이 나왔는데 대주주 타이틀 욕심나지 않아? 나도 언니를 따르는 사람이 되겠어. 대주주는 언니가 해야지. 그래 대주주 마음에 들어 정원아? 완전 마음에 들어. 우리가 처음에 대주주라고 했을 때 어땠어? 좀 특별한데. 왜 내가 대주주야 이런 생각 안 했어? 하긴 했어. 그래? 근데 왜라고 결론 내렸어 혼자? 내가 좀 많이 티내 행동을 하더라고. 좀 자제하려고. 근데 우리가 대주주라서 이것저것 엄청 많이 시킬 때 짜증나지 않았어? 짜증나진 않는데 좀 당황스럽긴 해. 서연아 있잖아, 정원이 언니 코보TV에서는 대주주고 완전 밝잖아. 카메라 뒤에서는 막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항상 밝아. 밟는다고? 밝아. 밝다고? 난 발로 밟는다는 줄 알았어. 정원이는 VNL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어땠어? 신기한 곳이었어. 그 돌아와서 머리한 거 말고 또 뭐 했어? 피곤을 얻었어. 아직까지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 같아. 나 마카오에서 왔는데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돼. 시차 한 시간이잖아. 밥맛이 바뀌었어. 한 시간 만에? 서연이는 시즌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 휴가 가서 원정이랑 유럽 여행 갔다가 그게 끝이었어. 원정이랑 안 싸웠어? 안 싸웠어. 싸웠잖아. 안 싸웠어요. 서로 사진 안 찍는다고 싸웠지. 안 싸운 게 아니라 원정이가 저의 사진, 내 사진을 안 찍어주더라고. 아 왜? 자기 폰이 뭐 삼성이랑 귀찮아. 아 귀찮아서. 내가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가 화냈어? 욕했어? 아니 진짜 화는 안 돼? 화는 안 됐어. 내가 대신해줘 원정이한테? 왜 그러냐고? 아니. 나 욕 되게 잘해. 우리 원래 혜미랑 세 명이서 하기로 했잖아. 혜미 근황 좀 대신 얘기해줄래? 혜미 반신욕적이야. 관식 뭐? 반신욕. 반신욕. 코어팀 타입. 집중. 아니 안 들려. 나 진짜 집중했는데 안 들려. 저번에 시합 끝나고 내가 혼이 났다고. 혼이 났다고? 혜미가 혼을 냈어? 혼냈어. 나 한 대 맞았어. 왜 뭐라고? 언니 그렇게 게임 할 거냐고. 혜미 멋있는 친구네. 다음 시즌에 코보TV랑 또 하고 싶은 거 있어? 왜 가수 많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거 할 때 불러줘. 아이디어 좀 줘봐봐. 우리 이제 다 떨어졌거든? 그런 거 갑자기 누구 한 명을 잡아가지고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지. 그런 거 해도 돼? 일단 해도 되면은 갈게. 좋아. 오케이. 서로 TMI 하나씩 얘기해줘. TMI가 뭔지 모른대. 헐. 나 해외 나갔다 온 동안. 2주 동안 해외 나갔다 와서 모른다고? TMI 2년 전부터 있던 말 같은데. 감독님 잘 계시지? 감독님 잘 계신 것 같아. 김종민으로 삼행시 한번 할게. 김종민 감독님. 종. 정말 그러실 거예요? 민. 민증 감독. 아 맞아, 우리 공식 질문 있다. 맞다, 공식 질문 까먹을 뻔했다. 갑자기 진지해. 미안해. 다음 시즌 내가 활약한 경기의 기사 제목을 직접 써본다면? 문정원 드디어 공격하다. 아 뭐 드디어 공격이야, 많이 했잖아. 문정원 드디어 블로킹을 하다. 아 그래? 아 그것도 몇 번 했는데. 공격하다고 해줘. 공격하다. 알았어. 서연이는? 유서연 드디어 문정원 자리를 뺐다. 아 그러면서 너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야? 서연이가 직접 해봐라. 유서연 나라 오르자. 어디 가고 싶은데? 나라서. 바꿔줘. 바꿔줘? 뭘로? 문정원 땅에 기어다니다. 아니야, 그래도 땅을 기어다니는 거 안 돼. 그 뭐 진짜 할 말만 한다. 아니야. 팬들한테 반말로 인사 한 번씩 하자. 이번 시즌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즌도 많이 와서 응원 많이 해줘.
서연아, 원정이한테도 한마디 해. 원정아, 언니 괴롭히지 말고 잘해줘. 정원이도 한마디 해. 돌아오는 시즌 너 좋은 모습 보여줄 테니까 경기장 많이 많이 와. 따라갈게. 우리도 많이 갈게. 알겠어. 김천 와, 김천. 아, 그럼 안녕. 안녕.